자, 이제 오늘 저희들 6기의 마지막 8강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가족의 과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려놨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보면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 그리고 가족의 과업 네 가지라고 제가 올려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제목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약물을 복용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네 번째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갖는 것. 이게 이제 당사자의 과업이고요. 가족의 과업 네 가지는 제가 이제 이전에 소개할 때 수용과 지원, 그리고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그리고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이렇게 네 가지 과업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분들을 잘 돕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요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수용, 또 하나가 지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강의 중에 쭉 중간중간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쭉 말씀드린 바람직한 가족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내용들인데요. 자, 간단히 읽어만 보겠습니다. 병치료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치료자, 교육자가 아니라 지지자, 지원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에 제가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요. 1급수 가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회적 기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만의 개성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과 오아시스의 비유도 제가 종종 했었는데요.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 당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경청 수용, 긍정적 관점과 태도 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사자의 욕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이건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봐서 가족의 역할 중에서 수용과 그리고 가족의 역할 중에서 지원,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수용과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수용의 의미, 두 번째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세 번째 수용의 방법에서 자기 노출과 경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용의 의미와 촉진 방법, 요점 정리, 그리고 이제 가족의 역할 두 번째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의미,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지원의 방법에서 욕구 탐색과 자기 결정권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과 관련해서는 결국 자기 노출, 경청, 그리고 수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노출, 경청, 수용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욕구 탐색, 자기 결정권 존중, 그리고 지원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수용인데요. 수용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수용의 의미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우리들 안에 많아요. 이건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욕구,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가족분들로서도 우리 당사자를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다, 이거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자체를 가족분들 입장에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제 이 마음을 먹고 가시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가능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용해 주시고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가급적 최소화될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이게 바꿔야 될 게 많으면 그때부터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 그림입니다. 제가 여기 무너져가는 집 그림을 그렸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수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앞에 화면 보면은 수용이라고 해놓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서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욕구와 감정들이 우리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번에 이제 집 그림에 비유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무너져가는 집에다가 제가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럴 거고, 우리 또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당사자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안타깝고 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자,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히 어쩔 수 없이 현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관계없이 지금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띄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쭉 병이 낫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용 이전의 단계와 수용 이후의 단계인데, 수용 이전의 단계는 당사자도,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일 때에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가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신의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이전의 단계와 수용 이후의 단계. 수용 이전의 단계는 무너지는 단계고 수용 이후의 단계는 다시 일어서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를 못 받아들이는 그 상태까지의 단계와 좋다. 이것이 내 A 모습이다. 라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그것과는 차이가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용을 제가 불과 물의 비유라고 해서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발병할 무렵에 내지는 발병하고 나서, 아무튼 이 활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시기예요. 불안, 두려움, 공포, 이거에 지배되는 시기가 활성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부터 당사자들은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절절매요. 그래서 밖에를 제대로 못 나간다든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어떤 일을 벌린다든지, 그러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불안하니까 밖에를 못 나가고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고,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마음이 불안하고 하다가 보니까 충동적으로 자꾸 쓸데없는 어떤 일들을 벌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본적인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불안과 두려움과 나아가서는 공포와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발병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심리 상태에서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대처가 안 되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대처가 안 되다가 보니까 사고의 혼란이 오는 거죠. 조현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고의 혼란이 와서 망상이 생긴다, 환청이 들린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에 과도하게 휩쓸려서 이제 모든 게 다 왜곡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볼 때 당사자의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심정을 봐줘야지 되는데, 가족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들을 보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데에만 자꾸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이 당사자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있구나라고 해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는데, 안정시켜주는데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달리 또 비유해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연기가 막 퍽퍽 오르니까 그러니까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불이 났는데 연기가 막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게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생겼다, 또는 조울증 같으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막 연기가 펄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불안한 이 마음, 불 자체를 끌 생각을 안 하고 연기 없애는데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연기 흐트리는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막 힘들어할 때 이 당사자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병 관리에 있어서 무조건 첫 걸음은 안정입니다. 환자의,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그게 무조건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안정시켜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이 뭐냐 하면 당사자가 막 불안해서 난리를 칠 때 가족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야 당사자를 안정을 시켜줄 수 있을 텐데 당사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줄 수 있을 텐데 가족분들이 더 놀래서 막 화들짝 뛰거든요. 이거 막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막 가족분들이 더 놀래서 막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를 안정을 못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활성기 시기에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활성기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실은 전문가들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당사자도 지금 불안해서 벙벙 뛰고 가족도 불안해서 벙벙 뛰니까 이런 당사자와 가족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병원에서 들어서 당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데 주력해야 되고 물론 약물 처방도 하지만 또 가족들도 막 불안해서 난리니까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정시켜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왕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죠. 전문가들이 들어서 안 그래도 가족들이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전문가들이 들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더 놀래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주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용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건 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다가 비유해서 그림을 올려놨고요. 자,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것이 비수용이거든요.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고치려고 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되는 거가 별로 없고 계속해서 문제가, 작은 문제가 점점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다음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면 웬만한 건 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면 나중에 보면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건 아주 작다는 거죠. 웬만한 건 이때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고 가니까 아, 그건 결국 그냥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상이 있어도 괜찮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청 들어도 아 들을 수 있지 괜찮아. 엉뚱한 행동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십시오. 뭐 심지어는 뭐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덤벼들어도 아 욕할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딱 하나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결정하는 유일한 하나의 기준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예요. 저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여기서 큰일 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난리치고 이상한 행동 보이고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뭐 옷 홀딱 벗고 길에 쫓아댕겨도 그것도 큰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하면 되는데 진짜 큰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러다가 자살하겠다. 거의 그냥 내버려 두면 저거 분명히 자살한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러다가 저 칼 들고 윗집 사람 찌르겠다. 칼 들고 사람을 해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계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다. 타인의 어떤 생명과 관련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돼 하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폭력이 나올 때 자 이것도 폭력도 가정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어느 선까지 허용해 줄 거냐. 컵 집어 던지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허용을 해줄 거냐. 아니면 기물을 다 때려 부수는 것도 뭐 별거 아니라고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기물 때려 부수면 안 된다라고 강제로 입원을 시킬 거냐. 이제 이 기준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기준은 이제 각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물을 때려 부수면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권고는 그런 권고죠. 경찰이 올 일이 생기면 자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든 또는 집에서 애가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집에서 가족들이 경찰을 부르든 자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1단계 할 수 있는 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지 되죠. 그래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은 대체로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 입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는 건 가급적 안 시키는 게 좋지만 부득이 시켜야지 될 때는 경찰의 입회하에 시키십시오. 경찰이 부를 일이 생겨서 경찰을 부를 일이 생겨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해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 구급차를 부르고 우리가 119는 안 오니까 129를 불러야지 되죠. 사설 단체에서 하는 129 불러서 그래서 조치를 취하시는 그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는 안 돼 하는 이것이 비수용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하는 것이고 요거 이제 간단하게 밑에 건 읽어만 보고 지나갈게요. 수용의 출발점은 경청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수용의 핵심은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수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그리고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알면서도 입대지 않는 것, 사소한 일들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감정은행 통장, 평소에 감정은행에 자꾸 저금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것이 수용의 의미이고요. 이번에 이제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당사자가 발병 이전과 이후로 당사자의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발병 전의 자식은 대체로 보자면 조현병, 조울증 이쪽 계통에서는 한결같이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착하다, 착했다 이야기를 해요. 착한 애예요. 부모 말 잘 듣고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착한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착하다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고 순종적인 것이고 비표현적인 것이고 비주장적인 것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 속이 골마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애들이 병의 증상이 생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기본 품성이 착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하다고 많이 칭찬했던 애들이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착하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병 중에 있지만 나중에 회복기에도 대다수 당사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자기가 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착한 애들이에요. 착한 품성을 지닌 애들인데 아무튼 그랬던 애들이 발병한 이후에 모습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은 애들이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또 무능하게 보이고 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바보가 된 것처럼 보이고 이기적인 걸로 보이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당사자의 모습이 발병 이전에 비해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뀌어 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다. 자, 우리가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발병 이전의 자식의 모습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 내지는 완치한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의 저 애를 고쳐서 다시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 발병 이전의 당사자의 모습을 부모님들이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치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왜?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발병 이전에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병했다. 이런 건 정신질환에서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지가 행복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순종적이고 자기 표현을 안 하는 당사자의 특성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착한 당사자의 특성 때문에 부모님한테 걱정 안 끼쳐드리려고 자기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든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안 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결코 발병 이전의 당사자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행복했을 것 같으면 절대로 조현병에 걸린다, 조울증에 걸린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제가 선순환, 악순환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당사자들이 가진 어떤 기질적 특성과 환경과의 맞물림에서 이게 제대로 잘 맞으면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의 기질적 특성이 계속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하게 되면 당사자가 그 기질적 특성을 발휘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이것이 자신의 기질적 특성과 환경이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갈 때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악순환이 1차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밖에 사회에서 일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밖에 사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학교 생활에 애들이 적응이 안 되고 또는 이제 학교 생활 잘 마치고 직장에 갔다. 직장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거기에서 인간관계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애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 표현적이고 주장적인 애들 같으면 그 선에서 자기가 해결하든 해결이 안 되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SOS를 치든 할 텐데 얘들은 입을 다물고 사는 애들이니까 밖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도 집에 와서 입을 꽉 닫고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런 채로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점점 골병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처 그것을 못 알아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말로 힘들다라고 말을 해주면 힘드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학교가 힘들다 하면 학교를 그럼 전학을 할래? 아니면 학교를 그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볼래? 또는 어떻게 할래? 의논을 해줄 텐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입꾹 다물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처신처세를 하니 부모님이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런 채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 힘들어지면 들고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깥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집안에서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내가 힘들 때 왜 그걸 못 알아줬느냐. 그때 내가 뭐 뭔가 나를 학교를 그만두게 해줬으면 전학을 시켜줬으면 뭘 했으면 이렇게 이제 뒤늦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할 말이 있는 게 그 무렵에 지가 알아듣게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자기는 전학 가고 싶다, 자기는 뭐 하고 싶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부모님도 귀담아 들었을 텐데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해놓고는 그걸 지나고 나서 부모가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등등 이제 이렇게 원망이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선순환,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끝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에 대해서 발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면 발병 전에 당사자가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개념을 발병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치료냐?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을 인정하고, 좋다, 애가 이전보다 못해졌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됐다, 과거의 내 애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과거의 내 애를 내가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으면 현재의 내 애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발병 전의 애의 모습과 지금의 애의 모습을 계속 내가 비교하고 있다. 발병 전의 애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지금의 애의 모습은 못마땅해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애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 전의 내 애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지만 그거는 빨리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지금의 애를 사랑해주는 데다가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애가 내 애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애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내 애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어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 진단받는 것 자체로 화들짝 놀라는 부모님들 많으셔요. 이거 당사자 본인도 화들짝 놀라는 경우 많고, 이거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후로 정상적인 삶, 어떤 제대로 된 삶은 못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지금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고 편견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간이 접하는 조현병의 모습, 조울증의 모습이 무슨 살인사건 일어났다, 방화가 일어났다 이럴 때 거기에서 조현병 환자다, 조울증 환자다 하고 보도되는 그런 것들을 봐놓으니까 그 모습하고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능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천치바보의 모습이 결부가 돼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조현병, 조울증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편견만 없다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해요. 가정 안에서도 나쁜 작용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병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땅히 사회가 기울여줘야 될 관심과 노력을 안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 편견과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게 아주 안 좋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당사자 스스로도 빨리빨리 이 편견을 떨쳐낼수록 가족분들도 빨리빨리 이 편견을 떨쳐낼수록 이제 제대로 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게 빨라지는 거죠.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도를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조현병이면 안 돼, 조울증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에서 낫게 해야지 돼. 이 병이 있는 채로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서는 의사 결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지닌 채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조현병, 조울증 이거 별거 아니야. 망상, 환청 이거 별거 아니야. 지닌 채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를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고 이에서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없애야지 돼. 조현병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돼. 망상 빨리 없애야지 돼. 환청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취하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주제가 수용이잖아요. 받아들여라.
수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데 수용을 안 하고 안 돼. 이건 고쳐야지 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자꾸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일이 거기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의 걸림돌이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수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 환자의 양성 증상,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수용을 못하게 막는데 특히 이런 환청이나 망상 때문에 당사자가 가족을 적대시할 때 가족이 참 난감하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을 적대시하는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이제 수용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걸림돌이 환자의 음성 증상. 그래서 무표정하다든지 감정 표현이 없다든지 집에서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참 어렵죠. 자꾸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데 아무튼 이 음성 증상도 하나의 걸림돌이고 그리고 환자 자신의 자신감 저하, 위축, 은둔, 고립 이런 것도 또 걸림돌이고요. 그리고 가족의 완치에 대한 열망,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발병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이 가족의 심정이 또 현재의 당사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 필요한 작업에서 제가 써놨는데 하나가 애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 발병 이전에 우리 당사자의 그 모습을 떠나보내는 애도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퍼하고 애도 작업을 하듯이 내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봐왔고 키워왔던 내 자식은 내 자식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작업을 해야 지금의 내 자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떠나보내는 작업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그리움,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그와 대비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로 하든 아니면 글로 쓰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가족분들의 마음 속에 슬픔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옛날 발병 이전의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자식을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는 게 그 슬픈 마음을 아무튼 말로 털어놓으시든 아니면 글로 쓰시든 그거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도 작업해놓고 옆에 라드 이론이라고 써놨는데 로스 앵거 디프레션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게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나중에 되면 우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떤 상실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당연히 불안하죠. 처음에는 지금 무슨 일인가 놀라고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화가 나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원래대로 바꿔놓겠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되면 뜻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됐을 때는 결국 우울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족들이 필연적으로. 이 우울 기간에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애도 작업하셔야 됩니다. 애도 작업 안 하고 계속 발병 이전에 내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현재의 내 자식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내려놓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를 내려놓으셔야 되느냐?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발병하기 전에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었잖아요. 왜 잘 키운다라고 할 때에 뭐가 자식을 잘 키우는 거냐? 뭐가 잘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 일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잘 키운다,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당연히 나중에 연봉 많이 받는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등등 이런 일련의 이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웠는데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발병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 다니다 발병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원에 석사, 박사하다가 발병하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 취직해서 발병하는 친구도 있고 아무튼 어느 순간인가 발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 꿈을 계속해서 지향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마무리를 한다 한들 자기 그 영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발병 이후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기필코 그렇게 가야지 돼. 석사, 박사를 마무리하고 기필코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렇게 가야지 돼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리수가 동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사회적 표준을 고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자꾸 지는 지대로 버겁고 가족은 가족대로 버겁고 그렇게 한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서 5년 세월 노력하고 10년 세월을 노력했는데 노력하니까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또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시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게 잘 산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그게 과연 잘 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잘 사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 스스로도 재정의해야지 되고 가족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재정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가셔야지 되지 꼭 어떻게 돼야지 돼 이렇게 자꾸 뭔가를 고집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가 마음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학벌이나 직업이나 뭐나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자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겉보기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겉보기와 속이잖아요. 겉보기에 잘 사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이걸 내려놓으시면 진짜로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 남들한테 화려하게 보이는 이거를 못 내려놓으면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자기 충족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아야 되고 가족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 대했던 바램이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 애가 잘 커서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 가족의 바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로 가족이 답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족이 답이 없어야 돼요. 가족은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뜻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도와달라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내가 미리 답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뭐를 해라 방향을 정하고 아니면 요래하는 게 안 좋겠나 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싹 걷어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건 지한테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지한테 맡겨놓으면 가족들이 왜 못 맡겨놓느냐. 안심이 안 되니까 못 맡기는 거죠. 맡겨놓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잘 거 아니냐. 1년 내내 잠만 잘 거 아니냐. 저게 5년, 10년 마냥 저렇게 평생을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방에 틀어박혀서 저렇게 살 거 아니냐. 라고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못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네가 하루 종일 잠자는 게 행복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잔다. 그 정말 그게 만족스러워서 그러면 하루 종일 자도 좋다는 거예요. 1년을 10년을 잠만 자는 게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잠자는 게 가장 행복해. 그래서 자는 거면 10년 세월을 잠만 자고 평생을 잠만 자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냐. 뭐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동물의 세계에 보면 사자 같은 경우에도 잠을 억수로 많이 자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얼른 알기로 하루에 18시간을 잔다고 하던가 사자 같은 깨어서 그냥 잠시 깨어 있는 시간은 그냥 사냥하고 아니면 잠시 빈둥거리고 놀고 그러고 계속 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정말로 자는 게 행복해서 잘 것 같으면 종일 자라 한다는 거예요. 야동 보는 것, 지가 정말로 야동 보는 것만이 나의 행복이다. 하루 종일 야동 본다. 하루 종일 야동 봐라. 게임하는 게 자기만의 행복, 자기의 행복이다. 하루 종일 게임한다. 게임해라.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평생을 그럴 거냐? 절대 안 그래요. 진짜로 즐겁고 만족스러워야만 사람은 그게 계속 가는 거지. 그게 도피적이고 회피적인 행위일 때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계속 잠만 자고 야동 보고 게임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거를 하면서도 자기가 속으로 계속해서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면은 스스로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원하는 게 생기는 것이고 어느 날인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지한테 맡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 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뭔가 우리 애의 모습이 어땠는가 저놈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결국은 자기가 하려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기 인생을 정말로 파괴적으로 파괴하고 싶어하는 애인가 타인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애인가 어떤가 하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해나갈 것이다.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애한테 맡겨주십사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서 관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자꾸 조바심이 나거든요. 지금 계속 저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조바심이 자꾸 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아무튼 첫 번째로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해서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당사자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못한다, 안 한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큰 문제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 끈기 있게 들어야지 되는 것이죠. 엉뚱한 소리라도 막 입만 뗐다 하면 무슨 소리냐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 환자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뭐냐 환자의 충동조절장애가 있어서 특히나 이건 조울증에서는 심하고 충동조절장애 조현병도 충동조절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든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가족분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게 당사자들이 계속 신경질을 내고 화내고 말을 끝마다 욕을 한다든지 컵을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는 게 표현 방식과 내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 해서 내용까지도 우리가 묵살하시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부모하고 이야기하는데 욕을 하면서 이야기한다 아니면 컵을 집어던진다. 자, 욕을 하거나 컵을 집어던지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욕을 하는 그 민마음, 나는 엄마한테 서운해, 화가 났어. 컵을 집어 던질 때 나는 서운해, 화가 났어. 뭔가 서운하고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욕을 하고 컵을 집어 던지는 거니까 뭐를 불만족스러워하는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거는 알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이 걸림돌이 뭐냐면 가족의 온정주의.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온정주의라 하면 다들 지금 우리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아 제가 온정주의여서요 어쩌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다들 제가 보면 단어를 잘못 쓰고 계셔요. 다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강의할 때도 온정주의라는 단어를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온정주의 하면 무조건 잘해준다, 따뜻하게 된 자, 우리 과잉 보호, 지나치게 잘해준다, 요거를 온정주의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정주의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파터널리즘인데 파터널리즘의 기본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파터라고 하는 게 이게 독일어 쪽에서 그 신부님을 파터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시대 때까지는 그 동네에 있는 신부가 그 동네 왕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집안의 대소사며 개인적인 거며 뭐며 뭐 모든 게 다 신부가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해야지 되고 이런 신부가 대장이다, 대빵이다 이거예요. 뭐에? 모든 의사결정권을 신부가 가지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게 파터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온정주의라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온정주의, 그 다음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또 법률 쪽에서는 후견주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것을. 그런 용어인데 즉 뭐냐면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환자나 조울증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결정해줘야 된다. 이게 온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달리 한편 보자면은 애를 지나치게 어리고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과잉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이게 온정주의예요. 그런데 이 온정주의를 왜 나쁘다라고 하느냐면 온정주의가 리커버리에 당사자가 낳는 과정에서 최대의 방해물이다 하거든요. 최대의 방해물이 온정주의다는 거예요. 왜? 온정주의는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실링 이펙트라는데 자기 봉인 효과,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입을 닫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뿌리 깊은 기본 문제가 제가 볼 때 비주장성인데 착하다는 것. 그게 달리 말하면 비주장적이라는 게 이 비주장성인데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아 얘가 비주장적인 애구나 그래서 결국은 탈이 났구나를 알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주장성을 키워줄 건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온정주의로 애를 대하게 되면은 애가 입을 닫아버린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한다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비주장성이 온정주의로 대하면 비주장성이 더더욱 심화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정주의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부모가 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 시각대로 애가 됩니다. 이야기요. 부모님이 우리 애를 한심한 애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당수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를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도 칭찬해 줄 게 없다. 칭찬해 줄 거리가 눈에 안 띈다.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부모님이 검은색 안경 끼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빨간색 안경 끼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 안경 벗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애를 하루 종일 가야 애가 칭찬할 거리가 없다는 거는 내가 애를 겉으로는 온화하게 대할지 모르지만 애에 대해서 낮춰보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보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은연 중에. 이럴 때 칭찬거리가 없는 거죠. 네가 내보다 낫다라고 보면은 사사건건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죠. 야, 자는 어떻게 저것도 할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애를 낮춰보고 있느냐, 높이 사고 있느냐를 부모님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는라는 게, 내가 애를 낮춰보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애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한심한 애로 생각하고 한심한 애로 대하면 애는 결국은 한심한 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애를 괜찮은 애, 대단한 애로 생각하고 대단한 애로 대우를 하고 하면 그 애는 결국은 대단한 애가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결국 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환자의 충동조절장애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가 가족의 온정주의 때문에 애초에 당사자가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고 여기 오른쪽에 제가 EE라고 해서 써뒀는데 이건 Expressed Emotion이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잠깐 이 욕구 감정 이야기하니까 감정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표출정서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쪽에 대한 논문은 나오고 있어요. 한때 1970년대, 80년대에 이쪽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들의 표출정서 이야기예요. 표출정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또는 막 술 막 울고 그러니까 막 가족들 중에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쉽게 막 화내고 또 막 울고 막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감정이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분들. 내가 어떤 내 감정이 있더라도 내가 내 감정을 잘 처리해서 상황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내가 내 감정을 제동을 감정 표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분도 있고 이게 제동이 안 돼서 감정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요거는 이제 EE라 하거든요. 표출 정서. 그래서 하이 EE, 로우 EE예요. 높은 표출 정서, 낮은 표출 정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따라서 높은 표출 정서 가정도 있고 낮은 표출 정서 가정도 있다는. 높은 표출 정서 가정은 수시로 고성이 오가겠죠. 수시로 막 고성이 오가고 또 뭐 울고 화내고 울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가정이 높은 표출 정서 가정이고 낮은 표출 정서 가정은 서로 온화하게 말로 서로 표현하는 거죠. 화났다 뭐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높은 표출 정서를 지닌 가정이 낮은 표출 정서를 지닌 가정에 비해서 재발률이 3배가 더 높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재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분들 중에서 이 내가 내 정서 통제가 안 돼서 자꾸 쉽게 화내고 쉽게 울고 쉽게 막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스스로가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건지를 고민을 하셔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당사자의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되느냐? 경청하기를 해야 되고 잘 경청해야 돼.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발성이라든지 자기 주장적 행동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가? 또 하나가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에서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질병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지녀요. 신체적인 질병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바꾸어버리는 신체 질병들이 있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아무튼 치료가 어려운
뭔가 신체 질병들이 그럴 텐데 이 정신 질환들 중에서 특히나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이 정신 질환은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 자체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데 이 병의 심각성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질병이 생물학적 붕괴가 제가 이런 표현하자면 생물을 처음에는 생물학적 붕괴로부터 시작되지만 뇌의 혼란이 생기는 게 문제지만 생물학적 붕괴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고요. 어떤 학교를 휴학하게 만들고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게 만들고 직장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사회생활이 붕괴가 되고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따라온다. 그럼 자기의 자아정체감이 손상되고 자부심이 손상되고 자존감이 손상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등등 그래서 생물학적 붕괴와 사회적 붕괴 그리고 심리적 붕괴 식으로 이제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러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병 치료를 할 때 항상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병 치료만 신경 쓰다가 보면 다른 게 자칫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야기예요. 병 치료와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신경을 써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아무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병이 발병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낯선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삶이 바뀌어 버린다는 데 이제 심각성이 있는데 이게 당사자의 삶만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족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근데 이 바뀌어 버린 삶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삶이잖아요. 이게 한계 수시로 낯선 상황,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수시로 한계에 도달한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한계에 도달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앞에 이야기했던 당사자에게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어느 정도 가족들이 사회생활에도 타격이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만큼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취미생활 한다든지 얘기 안 되는 사회생활에도 타격이 생기고 가족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타격이 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보다도 내가 지금 보니까 그게 나는 내가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던 모양이네. 내가 참 별 볼 일 없었던 모양이네. 이렇게 자기 자존감에 손상이 오는 거죠. 나라는 자아상에 문제가 생긴다. 자아 정체감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좋은 부모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 내 자식이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했다. 좋은 부모다라고 느끼는데 내 자식이 병이 들었다면 이게 내 탓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애가 병이 들었다 생각되니까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내가 실패한 부모가 아니냐. 나쁜 부모가 아니냐. 부족한 부모가 아니냐. 부모로서 내가 자격 미달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감이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사람, 좋은 부모라는 이게 깨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반동으로서 뭐가 생기느냐면 잘못하면 내가 낫게 하겠다는 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를 낫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이 자존감이 무너지려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다. 내가 실패한 부모다. 이렇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아니야. 나는 기필코 애를 낳게 해서 내가 다시 좋은 부모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거를 획득할 거야. 그래서 애를 기필코 낳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죠. 내가 반드시 우리 애를 완치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 이야기가 애를 낳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일이 거꾸로 갑니다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애를 낳게 하겠다라고 할 때 낳는다는 게 뭐냐? 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일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겉보기로 방향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밖으로 내보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하고 직장에 취직시키고 하여튼 그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기존의 사회적인 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판단 기준, 틀 이런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낳는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틀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 망상이 없어야 된다, 환청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취직해야지 된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좋은 배우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낳는 거라고 여전히 사회적인 틀을 가지고 낳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필코 내 자식 낳게 하겠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당사자는 부모는 애 낳게 하겠다고 당사자를 달달 볶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는 그 부모의 기대를 맞추느라고 또 뭐 기를 쓰고 노력하고 등등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모의 그 요구에 시달려야 되고 잘못하면 길이 전혀 엉뚱하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게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낳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사회적 기준 걷어버리셔야 되고 또 앞에도 말했듯이 부모의 욕구, 부모의 바램 이거 걷어버리셔야 되고 지한테 맡겨주셔야 되는 거죠. 낳는다는 게 뭐냐? 낳는다는 게 뭔지 지가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지가 스스로 그래서 지가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고 근데 당사자들 중에도 고집 센 당사자들이 있어요. 끝끝내 사회적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그게 낫는 거라고 생각해서 또 길을 쓰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몇 번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뭐가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산다는 게 뭔지 낫는다는 게 뭔지 당사자 스스로가 이제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시점이 오게 됐죠. 결국 이제 낫는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보자면 결국 어떻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냐 만족스럽게 살 거냐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그 강의 했잖아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야기인데 초반기 가족은 무조건 완치시켜야 된다. 증상 없애야 된다. 발병 이전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를 쓰는 그런 데 초점을 두시는 경우가 많고 중반기 가족이 되게 되면은 초반기 가족은 그리고 흔히 약만 가지고서 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근데 중반기 가족이 가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완치를 시키려고 기를 썼는데 증상 없애려고 기를 썼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제 이게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고 이제 뭐 직장도 없고 백수로 지내고 있고 이게 사회에서 고립돼 있고 백수로 지내는 게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제 길을 쓰는 게 요게 이제 중반기 가족의 모습이고, 후반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루하루 지하고 내하고 웃으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해서 조현병, 조울증, 망상, 환청,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있거나 없거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후반기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월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가족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세월을 애 병을 낫게 하겠다고 처음에는 원위치 시키겠다고 기를 쓰다가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 시키겠다고 기를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웃으며 살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 먼 길을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로 가면 금방 갔다가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먼 길을 왜 돌아가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도 강의 때 흔히 하는 말인데 우리 못난 소나무 선산 지킨다 라는 속담처럼 그 나이 들어서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보면은 잘난 자식들은 다 멀리 떠나고 없고 어쩌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든데 이 못난 자식이 이 조현병 조울증 앓은 자식이 내 병수발 들고 있는 노년에 나하고 벗이 되어주고 내 병원 갈 때 같이 병원에 가주고
날 수발을 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흔히 대다수 가족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상, 자아정체감, 이거 못 내려놓는, 내가 대단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이걸 못 내려놓는, 내가 못난 사람이어도 괜찮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잘난 사람이고 싶은, 잘난 부모이고 싶은, 이것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 열등감인데, 결국 열등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인데, 이건 겉으로는 우월감, 권위의식, 체면의식 이런 걸로 나오죠. 이런 게 강한 분일수록 실제로는 속마음에 열등감이 많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의식, 체면의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과 자기의 한계를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인데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당위라고 했죠. must, should 이게 있으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래야지만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으면 좋을 텐데 must, should 그 다음에 사회적 표준, 자신의 틀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수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은 뭐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건 달리 말하면 자신과의 화해,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 음과 양의 통합 이런 것인데요. 그 다음에 진실성, 일치성, 생각이 아니라 유기체의 감각을 느끼고 신뢰하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온전한 자기 자신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수용,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변해버린 가족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분간 쉬고 이제 수용의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